옛날과 오늘날에 셋이 풍속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봅시다. 옛날과 오늘날 셋이 풍속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셋이 풍속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농사와 관련된 셋이 풍속이 계절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정월대보름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통점으로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의 셋이 풍속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날은 어떤가요? 설날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배를 하죠. 이 세배는 옛날에도 세배를 했고 또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설날에 이렇게 어른들께 세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세시풍속에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의 세시풍속은 날씨와 그리고 환경, 즉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그때보다는 더덜 영향을 받지요. 우리가 셋이 풍속 중에 설날 한번 살펴볼까요? 설날에 옛날과 오늘날 어떻게 셋이 풍속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귀신에게 신발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방 안에 뒀대요. 그리고 윷놀이를 하면서 한 해의 이렇게 운을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조리를 만들어서 이 복조리를 이제 벽에 걸어 놓고 복이 많이 들어오기를 그리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날 때 했던 이런 풍습들이 오늘날엔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날에는 가족들이 많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윷놀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 놀이를 집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궁이라든지 어떤 다른 준비된 곳에 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갖기도 하죠.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셋이 풍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되는 그런 풍속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풍속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 또한 통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셋이 풍속의
내용들도 또 많이 바뀌게 돼요. 또 하나,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야외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어떤 건물 안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시풍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날의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옛날과 오늘날의 세시풍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